안녕하십니까, 다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있는 동네는 여기가 중구 삼덕동입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 다가구가 이렇게 빼곡히 밀집이 되어있죠. 여기 그만큼 임대가 잘 되는 대구 임대사업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동네이고요. 오늘 이렇게 다가구가 빼곡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 통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봐 들려왔습니다. 현재 이 상가도 공실 없이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매물은 바로 경대병원 요 지하철 2호선이죠. 도보로 2분 내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뒤쪽에 보이는 이제 좌측편의 상가이고요. 1, 2, 3층 통상가로 현재 임차가 완료되었습니다. 1층에는 여기 대창집 미성 양대창이라는 식당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2층에는 미용실, 그리고 3층에는 옥상 루프탑까지 사용을 해서 애견 유치원이 들어와 있어요. 임차된 세대 내역이 참 괜찮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치적, 지리적으로도 아주 좋은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가 구성을 보면 나중에 새가 나가면 어떻게 여기가 새가 다시 맞춰지겠나 하실 텐데, 1층은 사실 어떤 상업시설이든 잘 나가고요. 2층, 요즘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뷰티샵 계열 등이 2층에 참 많이 입점을 합니다. 그래서 2층에 이런 미용실 등 입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임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건물 3층 좀 걱정이 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주변 환경과 참 잘 어울리게 잘 어울리는 업종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반려견들, 반려묘들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변에 직장을 두고 집에 강아지라든지 반려견 등을 혼자 두기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치원, 강아지 애견 유치원이 요즘 많이 생겨났는데, 딱 좋은 입지에 잘 어울릴만한 상가가 입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좋은 게 옥상 루프탑까지 단독으로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업종들에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루프탑 카페 등을 필요로 하는 업종들도 잘 어울리는 입지입니다. 우선 1층은 이제 영업시간이 아니고요. 2층은 오늘 휴무입니다. 3층은 이제 막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실질적으로 건물 내부는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옥상에 올라가고 싶어도 3층 내부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요거는 현재 건물 보러 나오시는 분 계시면 양해를 해서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132제곱미터, 건물은 212제곱미터, 대구 평수 안산시 40평입니다. 건물은 64평, 준공년도 22년 4월 15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3억이고요. 대출은 6억 5천, 임대보증금 7천만원, 현재 인수가 5억 8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98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100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임대 내역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주변에는 여기 바로 동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동덕초등학교 학교만 넘어서면 대구 손꼽히는 대학병원이죠. 경북대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는 입지이고요. 위치적으로 찾아오기도 정말 좋은, 찾아오기도 편리하고 설명하기도 편리한 입지이기 때문에 현장 한번 나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